엑스피리언스 갑니다. 완전 남쪽으로 내려가요. 저희는 막 뉴 올리언스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와, 마디그라스여서 이거 초록색, 노란색, 코랄색 해놨다. 여기 첫 느낌은 약간 제주도 내렸을 때 공항 안에서 밖에 바라보는 느낌이에요. 야자수도 있고. 어머, 날씨 너무 좋다. 오 마이 갓. 날씨 예술이다. 어, 그럼 엄청 습해. 정글 냄새나, 정글 냄새. 내 콩 기염에 죽겠다. 그니까 오빠 코 뚫리겠다. 저희는 이제 공항에서 뉴올리언스의 중심부인 프렌치 쿼터 근처에 호텔을 잡아서 일단 얼리 체크인이 가능한지 보려고 합니다. 집 놓고 마음껏 둘러봐야겠어요. 저희 지금 차에서 내렸고요. 여기가 지금 마디그라스라는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길을 많이 막아놔서 호텔까지 조금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호텔 바로 앞이 이 마디그라스 퍼레이드가 하는 것 같아요. 이 마디그라스가 뭔지는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미국에서 큰 축제거든요. 우와, 이 길 봐봐요. 와, 퍼레이드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봐요. 저희 이템을 마디그라스를 즐기기 위해 호텔에서 나눠준 무료 비드 목걸이를 걸쳤어요. 이게 마디그라스를 상징하는 세 개의 색깔인데, 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지? 골드가 파워. 골드가 파워. 보라색이 justice, 정의. 그린이 faith. 이렇게 세 가지를 의미하는 색이래요. 그리고 이게 마르디그라스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색을 많이 볼 예정입니다. 보라색도 입었죠. 맞아, 저희 그리고 뜻하지 않게 보라색도 입었어요. 저희는 지금 여기 뉴올리언스 하면 떠오르는 건보를 먹으러 갑니다. 건보, 트루 건보. 오빠 오늘 스웩 있는데? 지렁지렁해. 와, 여기가 유럽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있죠. 이 도시는 프랑스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프랑스가 만들었고요. 나중에 미국이 테이크오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도시의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옛 프랑스 감성을 담고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뉴올리언스의 컬러가 들어가서 독특한 느낌, 프랑스지만 컬러풀한 느낌. 저희는 건보샵이라는 곳에 뉴올리언스 사람들은 떠오르는 대표 메뉴 건보와 짬발라야를 먹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갓 나온 베이비 브레드가 있어요. 아주 따뜻해요. 와, 맛있을 것 같은데? 오, 너무 맛있을 것 같다, 이거. 오빠, 이거 오빠 스타일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왔습니다. 이것이 잠발라야고요. 이것이 건보입니다. 약간 남부의 국밥 같은 느낌. 남부의 볶음밥 같은 느낌. 여기에 핫 소스를 여기 하우스에서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거 뿌려 먹으면 맛있대요. 오, 되게 핑크, 되게 진하다. 어, 근데 하나도 아프고 피리오 이런 맛 없다. Is this crab? Oh, this one is crab. And some shrimp. A little bit of rice. Nice, nice. 중국 스프 먹는 것 같아. 잠발라야는 소세지, 치킨, 새우가 들어간 약간 촉촉한 볶음밥이에요. 잠발라야도 먹어. 잠발라는 그냥 맛있지.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고 맥주 각자 4.2고 그 다음에 건보는 13불, 잠발라야는 16불 정도 나왔습니다. 택스 다 해서 41.4불. 나오자. 다쳤어요. 전 부자가 되었습니다. 주렁주렁 주렁주렁 샤랑샤랑.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달고 있어. 그러니까 다들 엄청 이만한 봉 같은 것도 있더라. 호텔에서 안 줬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 우리는 너무 애매추어다. 애매추어. 오빠의 최대 데디케이션 맥스. 이러면 충분하지 않아? 아, 충분하지. 오빠 측 오빠 기준에선 엄청 노력한 거야. 아이한테 이 정도면 과해 과해. 다른 유튜버 구경. 채널이 얼마나 크신가요? 도와주세요. 여기 뉴올리언스에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묘지 투어, 귀신 투어 이런 거가 많거든요. 그런 게 되게 많은 이유가 여기에 예전에 노골하게 죽은, 힘들게 죽은, 핍박받으면서 죽은 영혼들이 많다 그래서 이곳에 그런 투어, 헌티 투어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는 안 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 쫄보니까. 그거 하면 우리 호텔이 헛긴데 있다고 하면 이제 귀신 들렸다고. 나 어제 자다가 여러 번 깼는데 한 네 번인가. 아, 네, 그러면 오늘 잠 못 자. 그리고 뉴올리언스는 부두라고 미신? 이거 음악 안 되겠다. 여러분 저희가 좀 전에 꿀팁을 들었어요. 이게 매번 다른 테마의 포레이드가 돼요. 근데 오늘은 강아지를 위한 강아지 포레이드래요. 저 지금 뜻밖의 댕벅질 개나리 이야기 사람 반 개반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퍼레이드 다 구경하고 호텔 몬테리온이라는 호텔에 와서 여기 1층에 있는 바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서 칵테일을 한 잔 마시러 왔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뉴올리언스가 칵테일의 버스플레이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칵테일이 시작된 곳? 그래서 여기 칵테일이 엄청 기대가 되는데 이 호텔이 옛날에 유명한 미국 작가들이 많이 묵었던 호텔이래요. 여기가 1880년도 초반에 지어진 호텔이고 굉장히 유명한 미국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같은 작가들이 묵었다고 하는데 이 호텔도 헌티드 투어의 코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뉴올리언스는 무서운 곳이에요. 저희가 주문한 두 가지 칵테일이에요. 이건 핌스컵이라는 거고 이건 풋발딜리라는 칵테일이에요. 여기 무시땅. 근데 약간 무섭기도 한데? 이거 약간 공포영화 재질 아니야? 안 돼. 우리 호텔은 새 호텔이지? 진짜 크다. 주먹만 해, 하나가. 와. 와. 시제 보이시나요? 아, 이 사이즈 봐. 와, amazing, amazing. 와. 아, 여러분 여기 김 쓰레기 정말 있어요. 와, 진짜. 와, 저희 지금 저녁 먹고 호텔 가는 중인데 최악입니다. 와, 뭐야 길 봐봐. 아까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뉴올리언스의 둘째 날 아침이 밝았고요.
오늘 날씨는 흐리네요. 평일이어서 그런지 길에 일하러 가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꽤 보여요. 오늘은 다 싸매셨네요. 추운가 봐. 이렇게 된 거 알았어? 몰라. 여기 막 들면 막 미 비밀의 방으로 가고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여기만 이래. 여기만. 여기 호텔이 되게 오래된 건물이었어가지고 바닥이 약간 이렇게 끼끼거려요. 이렇게 부분 부분 이렇게 조그만하게 뭔가 시멘트 같은 걸로 땜빵 된 것도 있긴 한데 오빠 쪽은 안 그러네. 근데 왜 내 쪽은. 나 어제 자다가 여러 번 깼는데? 한 네 번인가?